질병관리본부가 주요 하천 주변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 현황을 조사한 결과 금강 주변 주민들의 감염률이 3.8%로 나타났습니다.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40여 개 보건소가 간읍 중 고위험 지역 등지에 사는 42,484명을 대상으로 기생충 감염 현황을 조사한 결과 낙동강과 섬진강 유역 인근 주민의 장내 기생충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 금강은 3.8%로 전체 평균치 5.2%를 밑돌았습니다. 한편 충남의 장내 기생충 감염률은 지난해 3.8%에서 올해 2.4%로 낮아졌습니다.